자,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. 내가 정리를 해봤거든?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긴 한 게, 내가 막 원래 이렇게 고프코어나 바람막이 아이템군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잖아. 근데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, 요번에 언어핏 바람막이 입어보니까 진짜 괜찮더라고요. 바람막이도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, 오늘은 한번 이렇게 브랜드 같이 둘러보면서 이런 게 있다, 채팅창에 좋은 브랜드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굉장히 캐주얼하죠? 가성비로 입문하기 좋은 바람막이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기본에 되게 충실한 느낌이라서 넣어봤거든? 이런 포켓 느낌이라던가 뭐 지퍼라던가 살짝 이렇게 디테일 있는 끈이 들어갔거든?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 있게 학생들이 입기 좋겠다, 나처럼 이렇게 고프코어나 뭐 바람막이를 즐겨 입지 않는 사람들이 한번 입문해보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넣어봤고요. 정가는 59,900원입니다 후드형 윈드브레이커라고 하고,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랑 블랙 두 가지 있거든? 본인이 원하는 걸로 고르면 좋을 것 같아. 근데 항상 스파고나 이런 데 보면서 느끼는 건데, 사고 싶게 만드는 스타일링은 아니라서 그게 아쉬운 것 같긴 해. 그것만 조금 더 잘 찍어도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을까? 내가 예전에 한번 스파고 매장에서 탐방하면서 얘기했던 거긴 한데, 스파고 바람막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. 스파 브랜드에서 나일론이나 폴리 아이템들이 아우터들로 구매를 했을 때 가성비가 진짜 괜찮거든? 대량 생산과 앵춘한 봉제와 부자재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게 있어서, 스파 브랜드에서 가성비 있게 사기 좋은 게 울이나 캐시미어 이런 거보다 오히려 나일론으로 된 의류들이 가성비로 사기 되게 괜찮아서 이렇게 같이 넣어봤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A세컨즈입니다. 요거는 조금 스타일이 다르죠? A세컨즈 같은 경우는 완전 좀 바람막이 느낌보다는 살짝 이렇게 야상형으로 나온 집업 나일론 자켓, 요것도 가성비로 접근하기 좋을 것 같아서 리뷰 보니까 또 이 옷도 이쁘더라고요. 이런 느낌으로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. 요즘에 그냥 캐주얼하고 미니멀하고 뭐 이런 쪽으로 입는 사람들한테도 스타일링하기 좋을 것 같고,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진짜 괜찮거든, 가성비? 가격이 막 4만원대 나와서 방금 보여드린 스파오 A세컨즈보다 가성비가 더 좋다? 요거는 실제로 받아보고서 추천하는 거라 괜찮긴 하더라. 정가는 지금 7만원에서 8만원대인데 할인을 워낙 많이 들어가서, 이런 스탠드 카라 형태의 기본 바람막이도 있고, 이런 식으로 뭐 뒤에 절개 디테일이 있는 완전 베이직한 바람막이도 있어서 입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이 충분히 가능한 제품이라 학생분들이나 입문하는 사람들, 그런 분들에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오우, 거의 54%를 때려버렸는데? 이거는 의미 없는 정가 느낌이긴 하죠? 아예 이름 얘는 고프후드 윈드브레이커네요. 로고도 그렇게 과하지가 않고 깔끔한 느낌이 있네요. 전체적으로 캐주얼하고 힙하고 좀 이런 스트릿 감성이 있는 것 같거든? 얘도 괜찮은 것 같은데? 근데 소매가 뭐야? 판초우이 느낌인데? 이 실제로 입은 건 안 그렇구나. 이거는 무슨 판초우이 같이 이렇게 해놨어. PTSD 벌써 오고 있죠? 아무튼 근데 트래블도 채팅창으로 알게 된 브랜드인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. 추가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괜찮네요. 여기까지가 가성비였고, 다음부터는 가심비거든? 노스페이스가 가심비 쪽에 속한다, 가심비 쪽에서도 심지어 좀 저렴한 편에 속한다, 이거 보고서 좀 명하긴 했거든. 요거 샀어. 요거 깔끔하게 입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, 스타일링 하기에도 로고가 그렇게 뜨는 느낌도 아니고, 가격대도 킹성비, 여기에다가 쿠폰까지 먹이면은 10만원 언더로 떨어질 것 같거든. 가성비가 진짜 괜찮아서. 요거는 근데 좀 소재가 얇아요. 어느 정도 좀 빛이 낸 느낌으로 같이 스타일링 하려고 구매한 거긴 하거든. 근데 블랙 컬러도 있어. 나는 좀 얇은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품절이다, 이거는 무신사 말고 다른 데서 한번 찾아봐봐.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거든. 그리고 그 외에도 대난리 윈드 자켓, 이것도 킹웨이가 아니긴 한데 살짝 좀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서 심심한 바람막이 느낌보다는 좀 스트릿이나 좀 고프코어 이런 쪽으로 입기 좋겠죠? 10만원 초반대에 살 수가 있다. 이제 노스페이스는 좀 가성비 느낌이다. 저 링크 올려드린 것 중에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그리고 그 다음은 프리즘웍스입니다. 프리즘웍스 유니폼 브릿지 뭐 에스피오나지 이런 식으로 아메리칸 캐주얼 베이스로 나오는 브랜드가 바람막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. 캐주얼 하면서 데일리한 이런 느낌이 난 바람막이, 뭐 소매 이런 볼륨이라던가 포켓 느낌이 커엽게 잘 들어갔다. 가슴 포켓 포인트도 좋고 캐주얼한 맛이 있는데 스트릿 쪽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. 얘도 10만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하고 컬러가 세 가지 컬러로 나오니까 마음에 드는 컬러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예사엣인데 무난한 네이비 색도 있는데 오히려 네이비보다 나는 아예 요 컬러가 있어.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. 그런 쪽으로 가신비 쪽에서 사기 괜찮지 않나? 로고도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옷이 좀 많이 있는 분들한테는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옷 많이 없고 주구장창 입을 거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네이비 컬러도 좋은 것 같습니다. 너무 빡센 느낌보다는 좀 캐주얼한 무드로 나오면서 요것도 입기에 따라서는 고프코어나 뭐 이런 쪽으로도 입을 수 있지 않을까. 자, 다음은 유니폼 브릿지입니다. 요거는 해링턴 자켓인데 집업 바람막이 형태로 나왔거든. 요것도 컬러가 한 3가지 정도 나와요. 무난한 네이비랑 그레이, 포인트 컬러인 옐로우, 휘뚜루마뚜루 있게 되게 괜찮을 것 같고 디테일이 크게 과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거든. 시티보이나 좀 스트릿이나 고프코어 다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. 좀 국밥 같은 느낌? 요것도 깔끔깔끔하니 무난하게 잘 나왔더라고요. 요거는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해링턴 자켓 형태로 나오는 나일론 자켓이 많이 없더라고. 근데 그런 쪽으로 바람막이 찾던 사람들한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넣어봤습니다. 이런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산산기어는 근데 진짜 갑자기 빵 떴던데?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더라. 여기는 리셀도 붙는다고 40만원 이유가 있는데요? 리셀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쁘긴 한데? 이것도 절개가 되게 특이하게 들어갔는데? 테이핑이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. 사보지를 않아서 워낙 좀 이런 싸움이 많더라고. 뭐 가격 대비 퀄리티가 별로다, 아니다 나는 오히려 좋았다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가격대가 막 엄청 하이하지는 않아서 가을에 입을 하나 살 때 살만할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들긴 하거든? 가신비 느낌으로는 괜찮은 것 같긴 해. 그리고 그 다음은 고요웨어. 여기는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직원 중에 고프코어 되게 좋아하시는 분 있거든? 되게 괜찮다, 깔끔하게 잘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얘도 로우가 과하지 않고 괜찮던데? 지퍼나 이런 게 되게 매력적으로 들어갔더라고. 뭐 이런 식으로도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가슴에 하나, 여기 하나하나 별개도 이렇게 들어가고 좀 디테일이 있긴 하거든요. 은근히 아웃도어 무드로 나오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은 힌슨 쉽스. 협업된 해외 제품이고 쉽스가 일본의 셀렉숍이라고 합니다. 아무튼 디자인이 이쁘더라고. 뭐가 좋았냐면 이런 좀 쇼냐상 하면은 나오는 디자인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였거든. 이 같은 경우는 포켓 이런 느낌도 그렇고 전체적인 느낌이 쇼야상 쪽에서는 잘 못 보던 느낌이라 되게 메리트 있는 것 같아. 컬러도 세 가지 나온다고 하니까 원하시는 컬러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딱 봐도 퀄리티는 좋아 보이죠? 대중적으로 많이 안 겹칠 것 같은 느낌? 또 이런 거 겹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? 딱 이런 결로 입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것도 예쁘게 잘 나와서 한 번씩 좀 참고해보시면 좋지 않을까. 다음은 가든 익스프레스인데 배색이 되게 매력적이거든? 그레이 컬러도 있고 브라운 네이비 배색도 있는데 이거 다 품절이야. 공홈도 품절이고 살 수 있는 데가 다 품절이거든? 그냥 생각 안 하고 입어봤는데 좀 되게 예뻐서 깜짝 놀랬던? 언제 또 리스타게 되겠죠? 이런 형태거든? 배색이 되게 매력 있어서 살려고 했는데 품절이라 나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? 이쁘게 잘 나왔어요. 그리고 쿠어가 진짜 이쁜 게 많긴 하더라. 기본 바람막이 형태인데 여기 되게 앞에 지퍼가 볼드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디자인도 예쁜 것 같고요. 이것도 이쁜데 품절이더라고요. 플리츠 형태의 바람막이? 이것도 미니멀이나 힙하게 입는 사람들이 되게 좋을 것 같고 가격이 착했다. 이번에 그냥 다 잘 나왔어요. 그냥 할 말이 없어. 살 수 있으면은 사두는 게 유행 타는 디자인도 거의 없는 느낌이고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느낌이라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.
그 다음은 더 뮤지엄 비지터입니다. 요것도 하나 사긴 했거든. 완전 바람막이 느낌보다는 믹스된 소재로 뭐 앞에는 나일론 뒤에는 저지 소재 같은데 로고가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유선형 지퍼 들어간 디자인이거든. 핑크 컬러도 굉장히 매력 있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아이보리 컬러 지퍼 배색이라던가 등판에 이런 로고 들어간 것도 깡패긴 하더라고요. 바람막이나 나일론 자켓 살 건데 절개나 포켓 디테일 말고 그래픽으로 메리트 있게 들어간 거 찾고 있었다 하는 사람들은 대체가 없는 것 같아. 더 뮤지엄 비지터만큼. 오프닝 프로젝트 여기도 많이 입더라고요. 직원분들이 입어서 알게 된 브랜드인데 고프코어, 테크웨어 이런 쪽으로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. 포켓들이 되게 좀 배치가 매력 있게 들어가 있는 광택감 있는 소재로 올블랙 코디를 해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켓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로고 이런 것도 그냥 딱 요즘 느낌으로 되게 트렌디하게 잘 들어가서 디테일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들어간 숏 바람막이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테일이라는 브랜드를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괜찮네. 다 괜찮은데요? 지퍼가 뭔가 이런 식으로 하나 들어가는데 뻔한 아웃도어 브랜드 그런데 느낌이 안 나게 영하게 잘 쓰는 것 같아요. 등산 갈 때 입어도 될 것 같고 데일리하게 입어도 될 것 같고 가격대도 보면은 비싼 소재 쓴 거는 비싸고 할 만한 가격대들은 막 엄청 비싼 건 아니라 이런 거는 또 다 충분히 살 수 있어 보이는데요? 이쁘네요. 리스탁 되지 않을까? 자, 다음은 엑슬림이라는 브랜드고 여기는 살 수가 없더라고. 요즘에 그냥 인기 많은 브랜드들은 다 살 수가 없더라. 디테일이나 이런 게 되게 매력 있게 많이 들어가서 포켓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등 쪽에 이런 식으로 절개 디테일이 다 타 소재 느낌으로 뭐 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보면은 이렇게 좀 워싱된 느낌이죠? 염색 워싱? 안감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매력 있는 느낌이다. 디테일이 많긴 하네. 저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디테일들? 그게 좀 보이긴 하네요. 뭔가 이렇게 겨드랑이 쪽도 신경을 쓰는 느낌이랄까? 우리의 겨드랑이는 소중하니까 절개 디테일이라던가 소재 믹스가 되게 매력 있는 브랜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패치 선데이인데 가격대가 좀 비싸긴 하거든? 딱 봤을 때 그냥 만듦새가 확실히 달라. 퀄리티라던가 이런 것도 그렇고 충분히 좀 투자하고 살만한 가격이라는 느낌이 들긴 했거든? 누구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아웃도어나 캠핑이나 캐주얼 뭐 이런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홍대 쪽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입어보고 구매하시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. 그냥 일반 나일론 원단 쓴 게 아니라 3레이어 기능적인 원단을 쓴 것 같긴 하거든? 핏도 그냥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. 가성비 브랜드에서는 느끼기 좀 힘들었던 퀄리티랑 디자인이 같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막 엄청 대중적으로 확 풀리지는 않은 느낌이긴 하거든. 스트릿 쪽이나 캐주얼 쪽으로도 겹치지 않는 느낌으로 매칭하기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넣어봤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은 CP컴퍼니고 요즘 힙한 편지샵에는 하나씩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요즘 입기에는 오히려 스톤 아일랜드보다 조금 더 트렌드한 맛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소재나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퍼는 2A로 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다. 그리고 투포켓이 되게 매력적인 자켓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밝은 컬러로 보여주면은 요 디자인이긴 하거든? 이쁘지 않아? 뭔가 컬러감도 그렇고 포켓도 그냥 기본 포켓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각져서 들어가고 되게 매력 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은 포스트 아카이브 어펙션이라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런 브랜드입니다. 여기에도 바람막이가 나오는데 진짜 안 겹치긴 할 거거든? 가격대도 가격대고 스타일이 워낙 확고해서 실루엣이나 디테일이 되게 매력적인 브랜드라 색깔도 명확하고 트렌디한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. 다 예뻐. 그냥 여기 나일론 자켓 같은 거 찾는 사람들은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. 자, 그리고 그 다음은 아크테릭스. 리셀이 붙던데요, 리셀이? 말해 뭐해 이런 브랜드이긴 하죠. 아크테릭스는 그냥 다 많이 입어요. 뭐 카니에도 입고 다 입어. 협업도 뭐 질센더랑 이런 것도 없어서 못 샀고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는 좀 끝판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.
다음은 프라다인데 또 나일론 소재하면 그냥 프라다가 깡패 아닌가.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거 진짜 예뻐서 추천하고 싶다 이런 거는 솔직히 없었거든. 그냥 로고 플레이가 메인이긴 한데 그 로고가 너무 폭력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넣었어. 뭐 이런 그냥 바람막이도 있고 컬러 두 개 있어요. 요것도 있고 신박하게 예쁘진 않은데 그냥 뭐 프라다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제일 예뻤던 게 보테가가 진짜 예쁘게 나왔더라고. 이번에 지퍼절개 쭉 들어가서 열면은 이런 식으로 컬러 배색된 것도 보이고 엄청 과하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. 요 디테일 하나가 되게 깡패어버리는 이거 진짜 예쁜 것 같긴 해. 힙하게 입으면은 멋있을 것 같아. 오늘은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 나누면서 바람막이 사볼만한 것들, 이런 나일론 자켓들, 뭐 요즘에 많이 입는 고프코어의 괜찮은 브랜드들 한 번씩 둘러봤고, 여러분들이 궁금한 브랜드나 이런 괜찮은 브랜드 있다 하면은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많이 참고할 것 같아.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